그냥 파이. 이제는 추석을 이용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정리를 해보십니다. 다행히 알겠죠? 응? 대답만 잘하지 말고.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절대 분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절대 분식이 절대값 있는 분식이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의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B가 실수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허수라고 하는 값을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얼마의 제곱에, 얼마의 제곱을 더했는데, 이게 0 나오더라. 단, 요 자리는 실수더라. 실수라고 하는 건 제곱하면, 최소 0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 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될 수 방법은 둘 다 00일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이 절대값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제곱해봤자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치? 그런 거 없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절대값에다가 A, B를 곱한 이 값은 그냥 절대값으로 각자 똑같은 거 아니냐,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번쯤 봤으면 오케이 까지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논리들 부등식 풀이 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루트가 깨긴 하지만 뭐 A가 B보다 크다, 그럼 양들을 제곱해라. 그러면 얘가 더 크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지. 아니 얘가 뭐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을 하면 당연히 얘가 더 커지거든, 얘보다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 뭐 에어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얘기들, 약간 상식선을 해결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꼭 에어서 정리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온다. 그건 이제 되게 이제 아마 크기 비교, 대소 비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진짜 이거지. 맞아요? 여기 있는 얘기들은 정말 애들이 어려워해서 잘 좀 챙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겨놓고, 지민이야 눈에 힘 좀 주면 안 될까? 초점이 맞긴 맞네. 어? 방청객도 아니고. 자, 맨 처음 이 얘기. 요게 이 값은 절대 A가 실수란 말 있어야 돼. 여기 대해서는 허수에 다 빠져있어 지금은. 자, 이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를 A제곱에 AB를 쓰시고 4분의 1 B제곱을 준 다음에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맞는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요 식이 A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에 4분의 3 B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배운 얘기잖아.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제곱이 된 거 아니야. 최소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아?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B 대신 1 찍어놓은 거야. A 대신 X를 찍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큽니다. 왜냐면 얘가 당장에 X제곱에 X를 주고 4분의 1을 준 다음에 4분의 3을 끌어내려요. 그럼 이게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근데 얼마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 당장 0보다 크겠지. 이번 능도 안 붙을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 알아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결국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제곱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 두 번째는 지금 쌤이 1학기 때 지지리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의 라스트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정리한 거 기억나지? 힘들 때일수록 대답 좀 하고 몸도 좀 힘내고 딱 30분만 오케이? 어이 권대리 대답 좀 해. 어, 사장이 얘기하는데 응?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전부 다 두 배를 말해.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그리고 나서 이걸 바로 3개를 찢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A제곱을 2개니까 여기다 하나 여기다 B제곱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C제곱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찢으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EBC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ECA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면 위아래 식이 똑같아진 거 맞지? 그 상태에서 얘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제곱 했는데 2를 나눠봤자 뭐 양수음수 의미 없으니 항상 여기다 키워나갔더라 라고 풀었던 논리. 많이 맞지 저기나? 진짜 많이 맞지. 이런 얘기가 시험에 많이 나왔지. 문제를 풀다 보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여기더라. 여기더라. 그럼 얘가 여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 0 나와야지. 0, 0, 0 더해야 0 나오지. 제곱인데. 그럼 얘 여기라는 얘기는 AB 같다, BC 같다, CA 같다 라고 떨어져서 A, B, C 다 같다라는 노래가 나온다. 이거는 시험에 정말 정말 자주 나오게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한 번쯤만 더 알고 계신 분이면 큰 부담 없는 건데 마지막 얘기는 그래서 문제 풀다면 많이 나와. 3분의 1이야 20 ABC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도대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정상상태이잖아. 이런 거 기억해야지. 안경 쓰니까 훨씬 이뻐 보이세요. 안경 꼭 쓰시기를. 날씨 딱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해라. 그래도 이 녀석 안경. 응? 이러지 말고 좀 내가 무슨 동물이냐. 자, 그 다음. 저기에는 세 번째는 절대분실화 써있는 건데, 사실은 저걸 뭐 애우고 여기에 원래 저게 삼각부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하는 건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다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너무 큰 의미를 줄 건 아니야. 얘가 양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얘도 양수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수가 돼서 절대값이 절대값 4 그럼 얘는 절대값 6대거든. 같잖아. 그럼 늘이 생기파는 거잖아. 근데 하나는 플러스야 3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큰 건 당연하지. 이쪽이 어 성립하더라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좀 신경을 쓸 얘기지 고등학교랑 크게 다룰 얘기는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야. 애울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한 거 두 개 남았지. 정말 중요한 거 두 개 남았지? 네. 뭐 남았어? 산술기와 앵금 호시지바로 수분등식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산술기와 산술평균 더해서 반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이다. 기하평균 곱해서 노트 붙이는 거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단 A도 양수고 B도 양수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식이 가능합니다. 둘 다 양수란 말이 있어야 반드시 가능합니다. 오케이? 권대리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왜 이렇게 신이 웃으세요? 나를 보면서 느낌이
아, 너 좀 더 두고 보자. 전부 다 뒤에다 태그발뜨는 힌트들에서. 아니, 뭐, 3시간 정도 한다고 뭐,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응? 괜찮아요? 주현씨, 힘들진 않죠? 대답을 안 하면. 씨, 웃으면서. 해피? 힘들어? 아우, 무조건. 자, 산소기 아이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조심할 건,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A하고 B가 같으면 산술과 기아가 같아집니다. A, B가 다르면 산술 평균이 기아 평균보다 무조건 커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눈이 성립하려면 둘이 같을 때다. 맞아? 근데 우리가 산술 기아를 푸는 과정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X가 양수입니다. 라는 논리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놓은 상태에서 최소값 구하라. 그러니까 뭐 X가 양수란 말이 들어있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를 꼭 한번 떠올려봐야 돼. 근데 그걸 푸는 과정에 반드시 자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보면 X 곱하기 X분의 1이 돼서 이게 지워지면서 2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지워질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산술기가 고3 시험제에도 정말 자주 나와요. 되게 애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꼭 기억해놔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통 이 산술기 하는 분들은 최대, 최소에 껴서 문제를 내. 맞아? 맞아? 너무 중요하니까 예제 하나 좀 보고 갈까? 선생님이 이 예제 했던 거 기억나요? 인강이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드시면 진짜 인간 되는 거 알겠어요. 밖에 아무도 없이. 응? 건대렌치가 지어낸 놈이고. 응? 자, 인간 쓴 놈이 혼자서 수업하는데. 그죠? 쌤. 예! 근데요, 저거 예. A랑 B 둘 다 0이면 안 돼요? 예. 근데 A0, B0이면 A는 B 되잖아요. 는 성립합니다. 는 성립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 0 되면. 0이 되면 숫자에 없는 거 쓰잖아. 그럼 둘 가지고 뭐 산술평균 쓰트리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숫자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니 네가 빵점 맞고 하나에 10점을 맞았어. 그럼 평균 구하라고 빵점도 더해서 사람이 낫잖아. 빵점 빼겠지 조용히 이렇게.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야. 선생님 이 문제는 정말 정말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9에 대한 둘 다 양수란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최소값 얼마냐 뭐 구해라 뭐 이런 게 지금 문제 같은데 기본풀이는 전개풀이 해야 됩니다. 곱하면 1 곱하면 b분의 9a 곱하면 a분의 b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이미 10이야 맞아요? 그럴 때 이걸 두 개를 놓고서 산술기 하십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2배가 되고 루트에다가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b가 돼서 요 a가 지워지고 b가 지워지면 다 정의되어 3만 남지? 아 이 값이 6인가 보다. 6대니까 최소값은 16인가 보다 라고 써야 됩니다. 이걸 전개를 반드시 하시고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9라고 하는 값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AB분의 9. 선생님 두 번 쓴 거야? 아니 얘라 곱하라는 얘기 아니냐. 곱해라.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9가 크거나 같다 곱해보니까 4가 되면서 루트 a에다가 이게 루트 a분의 3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약분시켜서 10이 아니냐? 그치. 라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이감의 최소란 얘기는 능이 성립할 때 최소가 돼요. 그냥 아니 뭐 풀었을 때 우리가 이가 최소란 얘기는 이감 과역이 없어져서 이감이 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감이 능이 됐을 때가 최소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 이각과 이감이 같아야 능이 성립한다.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이 시계에서 보면 얘는 이각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능이 성립하려면 이 말에서는 A하고 그냥 같다는 얘기야. 이 시계에서는. 근데 아래 걸 보면 여기도 얘가 최소입니다 해서 둘이 곱한 게 최소다라고 풍부하네 지금 우리가. 근데 얘 최소라는 얘기는 능이 성립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A분의 1과 B분의 9가 같을 때야, 이 식은. 두 번째는. 근데 둘이 곱했어. 그럼 얘 최소와 얘 최소 곱했더니 10이 나오더라. 그 답이냐? 라는 말은 문제가 생긴다. 왜? 이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AB가 없어. 이 식과 이 식이 성립하는 AB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산술계를 두 번 이상 쓸 때는 정말 정말 very very be careful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개 화로 푸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볼 얘기야.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요. 문제 풀려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최소값이 16이면 얘가 16인 거야 이제, 그치? 그때 AB가 얼마냐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산술계를 쓰면서 내가 답을 냈잖아.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인 거야. 이해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B분의 9A라는 값하고 A분의 B가 같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을 정리했더니 곱해, 이렇게. 그러면 9A제곱 equal to B제곱 아니야. 근데 A가 양수니까 B는 3A라고 써도 되는 거지. 맞아? 이럴 때 최소가 등장한 거야. 근데 도대체 AB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봐봐. 얘가 아까 여기서 얼마 나왔어, 이 값이? 요 자리가 요 자리잖아, 지금. 그지? 근데 아까 그냥 이 바품이 아까 해서 6이 나왔지? 그럼 둘 다 3일 때인 거야, 같으니까. 얘가 3인 거야. A분의 B가. 그런데 둘은 이런 일이 벌어져.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A가 요 값에 대해서 얘가 3대고 요거 3대니까 정리가 알파분의 100이구나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A분의 B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얼마냐 그 값이? 3. 그래서 이 값이 3이야. 얘는 16이고 반드시 챙길 만한 얘기다. 산술계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얘기야. 좀 더 문제를 풀면서 확인점 좀 더 해. 이래저래 내가 중요한 거 강조했으면 꼭 신경 써서 정리를 딱 끝내버려. 다음에 또 헷갈려 틀리지 말고. 자, 마지막 얘기를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포시 슈바르츠 부등식. 기억나요? 저게는 무조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AX 플러스 BY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고 하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맞아? 얘 코시 슈바르츠요. 세 개짜리도 성립합니다, 이게.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G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BY, CG의 전체의 제곱보다. 얘도 성립을 하면. 이것까지 증명한 사람이 슈바르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 코시한 사람이 A1제곱, A2제곱, 점점점 A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점점점 BN의 제곱 그거 하나 같다. A1, B1,
A2, B2 더하기 AN, BN의 전체 제곱보다 크더라 를 증명한 사람이 호시입니다. 호시. 호시라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면 굉장히 이런저런 시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합쳐서 이름을 호시 슈바르츠 동시에 이름을 한 거야.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까지야.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아요. 예전에는 나온 적이 몇 개 있었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증명도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시간 수별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나 됐어요? 근데 그냥 보통 두 개짜리보다 정리를 좀 하면 이게 증명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이거 제곱 이거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빼줘요. 빼게 되면 정리하겠지? A 제곱에 X 제곱 B 제곱에 Y 제곱 B 제곱에 X 제곱 A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2A에 XY 마이너스 B 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지워지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것만 남아요. 근데 이 값이 bx-a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에 대한 전체 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아? 증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이거 써있거든. 그럼 얘랑 같을 때는 언제 성립하냐? 라는 말은 얘가 0될 때잖아. 그지? 그럼 그 아래가 0될 때거든. 다시 말하면 bx하고 AY하고 같을 때라는 얘기지. 이 말을 달리 한번 쓰면 A 대 B는 X 대 Y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A 대 B는 X 대 Y 이해했어요? 세 개짜리도 증명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하진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네, 세 개째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눠서 A는 X, B분의 Y, C분의 C, 이걸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C라는 말과 똑같은 거. 세 개짜리는 자주 등장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가 포시 슈바르츠인데 많이 써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갑자기 빡 등장하면 애들이 거의 놓쳐요. 좀 특수한 풀이법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교는 시험지를 본 상황이니까 배웠으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수한 문제야. 오늘 이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딱 하지요. 딱 봐도 어디 뭐 모여서 나왔을 것 같은 건데? 딱 보니까 문제가 끼켜 100개 좀 넘겠네, 그지? 정세 울지 말고, 왜 물어 기지개표 뒤에 놔둔 난리를 치네. 111번. 크기와 모양과 끝 같은 직사각형 4개의 입구를 다음같이 만족한다. 입구와 입구 간격은 2m로 한다. 4개의 입구 테두리와 입구 사이의 바닥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전구가 달린 전선 30m로 장식을 한다. 수집인가 보네요. 그죠? 학교는 아니겠죠? 학교는 그렇게 입구에다. 그죠? 아무튼 30m의 전구로 장식을 한다. 입구 한 개의 넓이의 최대값이라 직사각형이지? 그럼 가로세로를 모르잖아. 네. 그
그러면 당장에 여기 가로를 갖다 뭐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쓰고 뭐 이래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넓이니까 AB값의 최대값인가요? 맞아요? 이게 문제지. 그런데 조건이 아까 보니까 총 30m라며 그러면 이거다 이거다 다 더했을 때 30m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B가 몇 개야? 8개. A는 몇 개야? 4개. 2m 몇 개야? 3개. 그럼 3개 빼면은 6m니까 24m. 그러면 아마 논리가 지금 4A 플러스 8B는 24이다. 다시 한번 쓰면 A 플러스 2B는 8이다. 이 말인가요? 6이다. 자, 이거 구해라. AB는 양수겠죠?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수를 갖습니다. A 플러스 2B 나누기 2는 선택은 크고 하나 같다. 루트 AB 곱하기 2B로. 이게 얼마래요? 6. 3은 크고 하나 같다. 루트 1 앞으로 빼고 루트 AB. 괜찮아요? 양면 제곱. 9. 크고 하나 같다. 2AB. 나 AB 물어본 거지. 2로 나눠. AB의 최대값은 얼마다? 2분의 9다.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산술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됐죠? 수석을 이용해서 정의는 최대한 하시고 우리 9월 10일 날 몇 시에 만나겠죠? 4시. 잊지 말고 웬만하면 시간 꼭 지켜요. 그날 힌트 질문을 싹 받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